오늘 법회에 참석해 주신 우리 불자 여러분들 대단히 반갑고 감사합니다.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고 또 길러주시고 공부시켜서 성인이 되게끔 만드신 셀 수 없이 많은 우리 조상 선조님들을 위해서 불교에서는 큰 행사 중의 행사라고 하는 백중 선망일체 여리연가를 천도하시기 위해서 이 더운 날씨에도 개의치 않으시고 참석하셨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불자로서 해야 될 일을 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갑고 고맙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각각 모두가 나 하나라고 하는 개념이 없고 나 한 놈이 세 사람의 몸과 마음이 한 대 모여서 이루어진 몸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백중 지장 기도라고 하는 명칭으로 우리가 산중 전체가 기도에 전념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지장보살님에 대한 말씀을 한번 드리고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내용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야기하는 그것을 들을 때는 이해가 되는데 듣고 난 다음에 문 밖에 나가면 어디 가버린지 몰라. 그래서 제가 요점을 추려가지고 프린트를 해갖고 드리라고 했어요. 한번 볼게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한 것은 스가모니 부처님께서 지장보살에 대한 찬탄의 말씀입니다. 이러이러이러한 분이 바로 지장보살입니다.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목을 여래께서 찬탄하신다 하는 제목으로 정했어요. 여래께서 부처님께서 스가모니 부처님께서 지장보살을 칭찬하는 말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지장보살과 대화의 상대가 된 사람은 보현보살이었어요. 보현보살이 지장보살에게 질문을 하는 내용입니다.
객틀서 위에 작은 글자로 보현보살이 치장보살께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은 염부제 재고 중생의 받은 과보. 염부제락 하는 것은 인도말로 우리가 염부제라고 이 사바세계를 염부제라고 합니다. 사바세계라고 하는 사바는 참고 견디면서 살아가야 되는 세계다. 그래서 사바세계라고 합니다. 여기에 태어나는 모든 생명체들은 자기가 전생에 지었던 업보가 있는데 그 업보 때문에 이 사바세계에 태어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현보살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태어났는데 태어나면은 이 세계에 살아가면서 짓는 과보가 크게 나누어 가지고 세 가지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압니다. 누가? 보현보살이. 그러니 여기에 대해 가지고 상세히 지장보살님께서 법문을 좀 해주십시오. 이래하는 것이 첫 번째 나오는 내용인데, 첫 번째, 이 사바세계에 살아가는 모든 중생들은 사람을 대표해서 그냥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작은 벌레들까지 모두 이분들이 살아가면서 또 이런 생명체가 살아가면서 받는 과보가 크게 나누어서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누가? 보현보살이.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지장보살님이 보현인 나한테 법문을 좀 해주십시오 하면서 첫 번째는 어떤 내용이냐? 이 사바세계에 살아가는 이 사람인 살아있을 때나 이 몸을 버렸을 때 가야 될 세계가 있다. 그 세계를 이 지장경에서는 지옥이라고 하는 세계로 가야 된다. 사바세계에 살다가 생명을 마치는 모든 생명체들은 대부분이 다 지옥이라고 하는 업보 따라서 간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옥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해서 지옥의 이름을 나열을 합니다. 그럼 지옥이라고 하면은 간단하게 이야기했을 때 어떤 나라인가? 자유롭지 못한 나라를 지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사바세계에 사는 사람은 이 세상 하직할 때 죄를 많이 짓던 작게 짓던 죄 지은 과보가 있다. 그런 걸 두 번째. 그럼 세 번째, 죄를 지었기 때문에 선의 내용을 지은 사람은 좋은 곳으로 가겠지만 지장보살이 맡아가 해야 될 부분은 좋은 일을 짓지 않고 악을 진 생명체들이 목숨을 마치고 난 다음에 가는 그 길을 비록 그 길로 가지만은 빨리 그 길에서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하는 분이 바로 누구냐 하면 지장보살이기 때문에 세 번째는 악의 과보가 있다. 이 세 가지 내용으로 보현보살이 지장보살한테 상세히 설명을 해달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지옥의 이름과 두 번째는 죄의 과보와 세 번째는 악의 과보를 말씀하시어 미래 세상의 중생으로 하여금 과보를 알게 하십시오. 이렇게 지장보살에게 간청을 합니다. 이래 간청을 하니까 지장보살님이 그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를 상세히 했습니다.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대중들 중에 또 명석한 대중이 있었는데 그 대중 중에 보광보살이라 하는 사람이 한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보광보살이 보현보살을 대신해서 다시 질문자가 됩니다. 그럼 그 질문자가 되는 내용을 하기 전에 경에서는 세종께서 대광명을 놓아 부처님들의 세계를 비추시고 큰 소리로 보살 마살 하늘용 귀신 사람 사람 아닌 이에게 말씀하시기를 모든 부처님 법문 들으러 법문하시는 해상에 모인 대중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내가 오늘 지장보살이 시방세계에서 불가사의한 위신력과 자비의 힘을 놔두어 불가사의한 힘이라는 것은 생각으로도 미칠 수 없고 글로도 표현할 수 없고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 위대한 힘을 불가사의한 힘이라고 그랬습니다. 불가사의한 위신력이 있는데 그 위신력을 편하게 이야기한다고 하면 자비락 하는 말이다. 관세음보살만 대자대비의 사상만 있는 것이 아니고 지장보살도 대자대비의 자비의 위신력의 힘이 있다. 그 힘을 놔두어가지고 나타내가지고 일체 재고 중생을 구호한 일을 찬탄함을 부처님께서 말을 할 테니까 여기에 모인 대중들은 잘 들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사바세계에서 생명을 가지고 살다가 사바세계에서 회양하는 모든 생명체들은 앞에 두 글자가 붙습니다. 죄고 중생이라고 그냥 중생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한 생을 살아가면서 자기가 지었던 죄를 아는 죄와 지었던 죄를 모르는 죄 이 두 가지가 한량없이 많기 때문에 이 사바세계에 살다가 회양하는 사람은 이름이 죄고중생이라고 지장경에서는 표현을 한다. 이렇게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석가모니 부처님인 내가 열반 후에, 내가 돌아간 후에 이 몸을 버린 후에 이 몸을 왜 버려야 되는가? 어머니 아버지에게 받은 이 몸은 한계가 있는 몸이라. 우리가 물건을 사용하다가 그 물건이 사용 기한이 다 되면은 나중에 낡아서 못 쓰게 되든지 중간에 고장이 나서 못 쓰게 되든지 버리게 돼. 버리게 되는 것 그걸 부처님께서는 내가 멸도한 후에 열반한 후에 누가 지금 해중에서 법문 듣는 모든 보살들과 또 내 법문을 옹호하고 내 법문 듣는 모든 나의 제자들을 보호하고 살펴주는 천룡팔부 모든 신들도 내가 오늘 법문하는 이 말을 누가 나 대신에 나의 위신력의 힘을 입어서
법문할 사람이 있다. 그분이 바로 지장보살이다. 그러니 그분이 하는 법문인 이 경을 잘 보호하며 일체 중생들에게 모두 다 마음을 깨달아서 내가 사는 진리의 세계, 아뇨다라 삼략삼보리라고 하는 그 열반의 세계에 와서 함께 나하고 같이 밤낮이 없는 광명의 세계인 극락세계에서 살 수 있도록 그 즐거움을 증득하도록 너희들이 내가 열반한 후에도 해야 된다. 이렇게 간곡히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바로 그 대중 중에 보현보살을 대신해서 또 한 분의 대보살이, 그분이 바로 보광보살이라고 하는 분인데, 회중에 보광보살이 합장 공경하고 부처님께 말씀드리기를 뭐라고 말씀드리는가 하면은, 지금 세종께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지장보살의 위대한 실력의 덕이 있다고 말을 했다. 다른 사람이 한 게 아니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지장보살의 아주 위대한 큰 힘이 있는데 그 힘의 공덕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크고 많은지 모른다. 그런데 그 위덕이 있다고 찬탄하심을 보광보살인 내가 들었습니다. 보았습니다. 대보살이었기 때문에 벌써 선정에서 10지 이상의 경지를 정득한 보살들은 다 눈으로 보고, 무슨 눈으로? 마음의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미래 말법 중생을 위하여 지장보살이 인간과 천상이 이롭게 하는 인과이를 말씀하시어 천룡팔부와 미래 중생에게 말씀을 증대하도록 해 주십시오. 그 법문을 해 주시면 어떤 법문? 위대한 위실력이 있는 그 공덕의 법문을 해 주시면은 우리가 머리에 이고 그 법문을 지키면서 말세 중생들을 위하여 스가모니 부처님께서 열반하시고 난 이후라도 우리가 담당하겠습니다. 이 말입니다. 머리에 이고 가는 것은 내가 부처님의 그 법문을 그리고 또 지장보살님의 법문을 저버리지 않겠습니다 하는 뜻입니다. 머리에 이게 이고 한다고 하는 것 중에 또 대표적인 분이 바로 누군가 하면은 관세음보살입니다. 관세음보살이 참으로 여러 급 동안 수행을 합니다. 수행을 해가지고 제1지라고 하는 초지라고 하는 그 경지까지 깨달았습니다. 그걸 깨닫고 난 다음에 그 두 번째의 계단을 깨달아 올라가기 위해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앞으로 나아갈 길이 눈으로 안 보이고 옆으로 갈라껴도 길이 안 보이고 아득한 그 순간이라 선방에서 화두를 들고 정진하는 스님들도 그런 경지가 다가올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강원에서 부처님 경전을 공부하는 분도 또 그런 경지가 많이 다가와요. 경을 보는데 경이 탁 막혀가지고 안 나갈 때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이 관세음보살도 그 경지가 눈앞에 다가와서 앞이 캄캄합니다. 그래서 더 여러 겁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 수행을
하다가 하다가 애원을 합니다. 하늘을 우러러보고 만일에 나의 스승이 되어줄 분이 있으시면은 어느 분이라도 내가 스승으로 모시고 그분의 법문을 꼭 듣겠습니다. 듣고 나한테 법문해 주신 그분을 내가 세세생생에 머리에 이고 저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관세음보살이 초지의 경지에서 이지 경지로 올라가기 위해서 그런 원을 세웁니다. 그 원을 세운 이 소리를 천상에서 제불보살 이름이 듣고 그 중에 대표적으로 한 사람인 천광왕 정주 열애락고 하는 부처님께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허공에서 관세음보살한테 이야기합니다. 그래, 내가 너가 수행하는 것을 보니까 심없이 정진하고 잡념없이 정진하니 내가 너의 스승이 되어서 법문을 해줄 테니까 나의 법문을 듣겠느냐고 이래 물으니까 관세음보살이 하나도 빠짐없이 듣겠습니다 하니까 법문을 시작을 합니다. 법문을 시작하는데 법문 시작하는 천광왕 정주 부처님이라고 하신 분이 모습이 눈에 안 보입니다. 허공 자체가 천광왕 정주 부처님의 모습이었으니까 허공에서 소리가 나니까 그 법문을 다 듣는 순간에 관세음보살은 제 8제의 경지까지 깨달아 올라갑니다. 바로 그 경지까지 가면은 마살이라고 하는 호칭이 붙게 돼요. 그럼 관세음보살 마살이라고 하는 보살이 되어버립니다. 그 법문을 듣고 도대체 나에게 법문을 해주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니까 정확하게 말씀을 하기를 나는 천광왕 정주 열애인이라. 그러면 천광왕 정주 열애를 제가 세세생생에 머리에 이고 부처님을 모시겠습니다 하는 서원으로 관세음보살님을 조성할 때 관세음보살님의 화관에 부처님의 모습이 한 분 들어가 있습니다. 아십니까? 그분이 여러 수천 겁을 지나면서 몸을 바꿔와서 우리 사바세계 중생들과 제일 가까운 시대에 몸을 나타낸 분이 바로 그분의 후신이라. 바로 그 후신이 누구냐? 아미타불 부처님입니다. 아미타불 부처님은 전신이 천광왕 정주 부처님이다. 꼭 아셔야 됩니다. 이렇게 머리에 내가 이거 받들겠습니다 하는 그 서원을 관세음보살은 잊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모든 수행하는 제가불자나 출가불자나 다 관세음보살을 조성할 때 화관에 부처님 모습이 들어갑니다. 이해됩니까? 그러듯이 여기에서도 우리가 여기에서 열반을 정득하고 난 다음에 전부 다 그 법문한 법문을 정대하도록 중생에게 말씀을 정대하도록 하소서 요랬습니다. 듣고 아 그래 우리가 꼭 머리에 이고 잊어버리지 않게끔 하도록 법문을 해주십시오. 이렇게 보광보살이 부처님에게 말씀을 드리니까 부처님께서 보광보살과 사부 대중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잘 들어라. 그러면 내가 해주겠다. 그대들에게 지장보살이 인간과 천상을 이롭게 하는 복덕의 힘을 내가 이야기하마. 너희들은 지금까지
상세하게 그 내용을 모르니 이제 상세하게 할 테니까 들어라. 보강보살이 말씀드리기를 예 부처님이시여 세존이시여 원하옵건대 듣고자 하옵니다. 이제 듣기 위해서 마음 준비 이 대중들은 다 돼 있습니다. 대중들 중에 대표적으로 보강보살이 이야기하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보강보살에게 말씀하시기를 미래의 선남자와 선녀인이 치장보살의 이름을 듣는 사람이나 합장하는 사람이나 찬탄하는 사람이나 예배하는 사람이나 연모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30급의 죄를 초월하리라. 30급 동안 1급도 여러 수천 수만 년인데 30건 동안 잘못된 죄를 지은 것이 있다고 하면은 그 죄를 능가할 수 있도록 된다. 무엇 때문에? 지금 이야기한 지장보살의 이름을 듣는 이, 합장하는 이, 찬탄하는 이, 예배하는 이, 연모하는 이는 그렇게 된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들어라. 보강보살이여 선남자 선녀인이 치장보살을 그리거나 탱화그리는 겁니다. 그림을 그리거나 치장보살을 조성하여 한번 우러러보고 예배하는 이는 자기가 그려놓고 난 다음에 잘 그렸든 못 그렸든 그 그린 형상을 보고 하지 말고 내가 치장보살을 그렸다고 하는 그 진실한 마음으로서 지장보살님 하고 합장을 하면은 예배하는 이는 100번이라도 어디에 태어나느냐? 천상에 태어나는데 그 천상이 도리천이라 하는데 태어난다. 이 도리천은 크게 나누면은 나라가 몇 개가 있는 거 하면 33개가 합쳐져 가지고 그 전체를 도리천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다. 태어나 영혼이 그게 태어나면은 어디에 떨어지지 않는가 하면은 악도에 떨어지지 않으리라. 삼악도에 떨어지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자세히 들어라. 가령 천상복이 다여 인간에 태어나더라도 국왕이 되어서 큰 이익을 잃지 않으리라. 도리천에 태어나지 않고 인간에 태어난다고 하면은 뭐가 되느냐? 국왕이 된다는 거예요. 만일 여인은 몸을 싫어해서 마음을 다하여 치장보살의 그림이나 치장보살을 조성한 형상에 공양하되 날마다 꽃이나 향이나 음식이나 의복이나 비단이나 당기나 번기나 돈이나 보물 등으로서 공양을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여인은 과보신을 다하여 여자의 몸이 싫으니까 남은 다음 생에는 여자 몸 안 받고 남자 몸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한다면 그게 된다는 거예요. 다 하고 다시 여인이 있는 세계에는 태어나지 않거늘 여자의 몸을 받으리요. 여자가 있는 세상에 안 태어난다고 그러는데 여자 몸 받을 이유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큰 복을 받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다만 여자 몸을 받아가 태어나는 것은 이유가 있는 게 하나가 있다. 태어나기 전에 원을 세웠으면 여자 몸 받고 태어난다. 어떤 자비와 원력으로 여인의 몸을 받아서 중생을 해탈하게 함에 필요한 몸으로 가야 될 때는 여자의 몸을 나타내가지고 온다는 겁니다. 스가모니 부처님께서 모든 이 세상을 하직하는 영가들을 이끌어 주어서 지옥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하여 변화신을 나타내게끔 만드는 것이 바로 뭐냐? 여자의 몸으로 치장보살이라고 하나나 형상으로 변화신으로 나타내 보인 것이다. 이는 치장보살께 공양한 힘으로 그렇게 되고 또 공덕의 힘을 받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 만급 동안에 여인의 몸을 받지 않으리라. 여러 수천 수만급 동안 절대로 여인의 몸은 받지 않고 태어나게 된다. 그러면 여인의 몸을 안 받으면 무슨 몸을 받느냐? 여기에서는 말이 없지만 이 내용 속에
보살의 몸을 받지 않으면 부처님의 몸을 받게 된다는 게 은유가 되어 있습니다. 보강보살이여, 이 여인의 몸이 누추하고 질병이 많음을 싫어하여 치장보살의 형상 앞에서 마음에 밥 먹을 사이 동안만이라도, 우리 밥 먹는 그 얼마만한 시간이 되겠습니까? 짧은 시간이나 치장보살의 탱화나 치장보살의 형상을 우러러 애경할지라도 천만겁 중에 태어날 몸의 모습이 원만할 것이니라. 태어나는데 사람의 몸이 어느 누가 보더라도 잘생겼다 멋있다 이렇게 되지, 아이고 어떻게 저런 모습으로 태어났나, 아이고 이 소리는 안 한다 이 말입니다. 누추한 여인이 여자의 몸을 싫어하지 않으면 백천만억 중에 항상 왕의 딸이나 왕비 큰 장자의 딸이 되어서 단정하게 태어나고 모든 모습이 원만할 것이니라. 고생스럽고 그리고 병이 많고 힘들다 하더라도 내가 사람의 몸인 여자로 태어나겠다 하면은 그분은 이런 지장보살의 공덕 때문에 어느 장소에 어떤 몸으로 태어나느냐 하면 왕의 딸이나 왕비나 큰 장자의 딸로 태어난다. 부잣집에 태어난다. 이야 기분 좋다. 그러니까 지장보살의 위실력이 이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에 간직하고 지장보살께 우러러 애경하면 복을 받음이 이와 같느니라. 항상 지장보살을 마음에서 잊어버리지 않고 길 걸어가면서 지장보살, 잠자기 전에 지장보살, 공부하면서 지장보살 이렇게 마음속으로 우러러 애경하면은 그 공덕이 바로 이렇게 되는 것이다. 보강보살이여, 선남자 선녀인이 지장보살의 형상 앞에 대하여 노래하고 찬탄하고 향꽃으로 공양하며 한 사람 많은 사람들에게 권하여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현세나 미래 중에서도 어떤 몸으로 받고 태어나느냐 하면은 밤낮으로 귀신들이 또 호법신장들이 보호하게 되고 악한 일이 나쁜 말이 그 사람의 귀에는 들리지도 않거니 어찌 행액을 받으려 어렵고 힘든 그런 일이 내한테 다가오겠는가? 다가오지 아니한다. 보강보살이여, 미래의 악인 악귀신이 선남자 선녀인이 지장보살의 형상에 귀하여 공경 공양 찬탄하고 우르르 애경함을 보고 비방함을 내며 공덕과 이익되는 일이 없다고 비방하여 비웃기도 하며 얼굴을 돌리고서 그러다고도 하며 남에게 권하여 함께 지장보살 그린 저 사람이나 또 지장보살 기도하는 저 사람이 다 함께 그러다고도 하며 한 사람이나 많은 사람이 그러다고도 하여 한 생각이라도 비방하고 헐뜯는 사람이라면 이런 사람은 현겁천불이 멸도하여도 성불해가지고 이 세상에 온다 하더라도 비방하고 헐뜯는 갑으로 그런 사람들은 아비지옥의 중계를 받게 되리라. 자기가 아비지옥에 들어가서 무거운 죄를 받으려고 하면 욕하면 돼. 이 세월이 지나고 나서는 그런 사람들은 어디에 또 태어나느냐 하면 악의 과보를 받을 것이며 또 그 과보 다 받고 난 다음에 천급을 지나서는 축생의 과보를 받게 될 것이며 그 다음에 또 천급이 지나가지고 사람의 몸을 얻으며 사람 몸을 받았더라도 가난하고 천하여 없냐 육건이 온전히 갖춰지지 못하고 육건이라 하나면 우리 안입이 설신이라고 하는 게 눈이 한쪽 멀다든지 귀가 하나 멀었다든지 팔이 하나 못 선다든지 이렇게 변한다는 거예요. 그 지장보살 기도하는 사람 헐뜯으면 안 돼요. 많은 악업이 마음에 맺힘을 입게 하여 오래지 않아 이런 사람은 어디에 가서 나게 되느냐? 악
사막도에 떨어지게 된다. 사막도에 간다. 지장보살을 마음으로 새기고 염하면 하나 어디에 태어나느냐? 좋은 곳에 태어나지만 하나 그렇지 않으면 학도에 떨어지게 된다. 보강보살이 없나 다른 사람이 공양을 올림을 보고 비방하고 헐뜯어도 오히려 가부를 받는데 어찌 다른 악한 소균을 내어서 자기를 괴멸시키겠는가? 지가 지 좋은 기도해야 되는데 좋은 기도 안 하고 남 기도하면 그거 헐뜯으면 하나 자기는 이 세상에 살면서 죄는 한정없기 때문에 이 세상 하직하고 난 다음에는 어디에 악도에 떨어지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를 괴멸시키는 것이다. 보강보살이여 미래의 남자 여인이 오래도록 병으로 침상에 누워서 살기를 구하고 죽기를 구하더라도 조금도 될 수가 없으며 꿈속의 악기가 그의 집안나 친척에 미치기도 하며 험한 길에 놀기도 하며 잠자다가 많이 가위 눌려서 함께 귀신과 놀며 날이나 달이나 해가 갈수록 허리가 굳고 아파서 잠자다가 괴로워 부러지자며 처참하여 즐겁지 않는 이는 이것은 바로 이런 업을 지었기 때문에 업도에 빠진 것이다. 업도가 나타난 것이다. 누가 잠자다가 가위 눌리시면은 내가 지장보살 기도하는 사람 욕했는갑다 하고 기도해야 된다. 그를 대하여 업도를 논함에 죄의 가볍고 무거움을 결정하지 못하여 목숨을 버리기도 어려우며 병이 낫지도 않아서 남녀의 평범한 눈으로는 이런 일을 분별하지 못한다. 우리 중생의 눈으로는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닥치는가 아무리 한탄해도 왜 그랬는지 이해를 못한다. 그러기 때문에 갑오는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다. 불보살의 형상 앞을 대하여 큰 소리로 경을 한번 완전히 읽거나 경 읽다가 중간에 그만두면 안 돼. 읽으니까 너무 기니까 건너뛰자 사바 가면 안 돼. 하다가 뭐 잡생각하다가 그 다음에 잊어버렸다 사바하 이러면 또 안 돼. 그럼 처음부터 다시 읽어야 돼. 병든 사람의 아끼는 물건을 이제 아픈 사람에게는 지장보살에 대한 일을 이렇게 해줘라. 물건을 가지거나 의복, 보배, 토지, 집으로 병자를 대하여 큰 소리로 말해야 한다. 뭐라고 하느냐? 병들어 있는 사람에게 가가지는 너 있는 재산을 가지고 지장보살을 조성을 하든지 하면서 이제 그걸 권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나 아무개 등이 병자를 위해 경쟁과 불상 앞을 대하여 물건을 희사하되 해가지고 뭘 만드느냐? 경쟁과 불상에 공양한다. 나는 경전을 하는데 출발하는데 내가 희사하겠다. 그리고 또 불상을 조성하는데 희사하겠다. 불보살의 형상을 조성한다. 탑과 절을 짓는다. 기름 등불을 밝힌다. 상주물로 보시한다. 이렇게 해야만이 아픈 병자가 그 공덕을 받고 빨리 쾌차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세 번을 병자께 고하여 아무개를 파견하여 알게 하며 혼자 그래야만 안 되니까 그 병자가 믿을 만한 사람을 옆에 데려다 놓고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여 만일에 병자가 생이 다 되어가서 의식이 흩어져서 숨기가 다함에 이르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1일, 2일, 3일, 4일로 며칠 동안 7일 내에 이르는 이래로 고성으로 말하며 높은 소리로 경전을 읽으면 병자가 목숨이 마친 후에는 숙세의 죄로 오 무관지옥에 이르는 죄라고 하더라도 해탈함을 얻을 것이며 태어나는 곳에는 지나간 일을 알 것이다.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 세상을 하직한 병자는 태어나는 그곳에서 내가 여기에 태어난 그 공덕이 어떤 공덕 때문에 그러느냐? 내가 가지고 있던 재산을
불상을 조성하고 경전을 출판하고 좋은 일을 한 데 사용하고 또 부처님 도량에 보시를 했기 때문에 공양을 했기 때문에 시주물러 줬기 때문에 된다고 하는 것은 그때 그 사람이 알게 된다. 내가 이곳에 태어난 이유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태어났구나 한 것을 알게 된다. 요 말입니다. 하물며 선남자 선녀인이 스스로 경을 서며 그렇게만 되는 그렇게 해도 되는데 지가 직접 한다고 하면은 이건 더 말할 것도 없다.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에 우리가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직접 하는 거예요. 사람들로 하여금 서계하며 스스로 보살의 형상을 조성하고 그림을 그리며 사람들로 하여금 불보살의 형상을 조성하고 그림을 그리게 하는 것을 말할 것이 없으니 그건 더 말할 것이 더 좋게 된다. 그가 받는 바 과보는 반드시 크나큰 이익을 얻게 될 것이다. 보강보살이여, 만일에 사람이 이 경을 독송하거나 한 생각이라도 이 경을 찬탄하며 혹은 공경하는 일을 보거든 그대는 반드시 백천방편으로 이 사람들을 권하여 부지런한 마음이 물러나지 않게 하면 미래 현재에 천만억 불가사의한 공덕을 얻게 된다. 그 불가사의한 공덕이 바로 어떤 공덕이냐? 지장보살의 공덕이라는 것이다. 보강보살이 없는 미래 세상에 중생들이 꿈꾸거나 잠잘 적에 혹은 슬퍼하기도 하며 울기도 하며 근심하기도 하며 탄식하기도 하며 두려워하기도 하며 겁내는 것이 보이기도 하느니라. 밤에 잠자다가 꿈에 그리 된다 이 말입니다. 허이 우무시라. 이는 전생 부모 정확하게 드려야 됩니다. 자, 전생 부모 귀신이 악도에 있으면서 벗어나지 못하고 복력으로 위험에서 구출해 줄 희망할 데가 없어서 전세의 권력에게 자식들에게 후손들에게 고하여 방편을 짓게 하여 악도에서 떠나기를 원해서 나타나는 것이다. 요 말입니다. 그냥 내가 꿈꾸었는데 그 꿈을 꾸어서 당장 법무사 지장전에 와가지고 주지심한테 말씀드리고 그날 기도하는 거예요. 보강보살이여, 그대의 실력으로서 권속을 보내어 불보살들의 형상 앞을 대하여 지심으로 지극한 마음으로 경을 읽게 하며 남을 청하여 경을 읽게 하여 3편이나 7편이나 읽게 하면 악도에 있는 권속어나 경을 읽는 소리의 편수를 마치면 해탈함을 얻어 꿈꾸며 잠자는 중간에도 다시는 보이지 않으리라. 그 공덕으로서 좋은 것이 태어난다. 밤에 자다가 악몽을 꿀 때 내가 지장기도를 열심히 했다고 하면은 당장 그 사람 입에 나나 그 순간에 지장보살 나옵니다. 관세음보살 했다고 하면 당장에 그렇게 악몽 꿀 순간에 관세음보살 나와. 스가모니불 기대해서 막 스가모니불 나오는 순간에 그 일어나는 현상이 싹 없어져요. 그런 거 겪은 적 있죠? 소리가 작은 거 보니 몇 사람 없었는가 같다. 아. 보강보살이여, 미래에 하찮은 사람들인 남녀 종이나 자유롭지 못한 사람이 전세업을 깨달아 알고 참회를 필요로 하는 이는 지극한 마음으로 지장보살의 형상에 애경하여 7일 동안 보살의 이름을 염하여 만번을 채우는 데 이러면 이런 사람은 과보를 다한 후에 천만번을 태어나는 중에도 가장 높고 귀한 집에 태어나서 다시는 삼억도의 괴로움을 겪지 않으리라. 정건 열심히 지장보살 했을 때는 이런 공덕이 다가온다. 보강보살이여, 미래의 연부자의 찰제리 거사들과 성이 다른 종족이나 우리는 저는 이제 지호스님이랍니다. 그러면 이제 저 미국에 있는 대장은 트럼프 이랍니다. 다
다르나, 기도를 하면은, 남자, 여자이거나, 7일 동안 경을 독송하여 주고 지장보살의 이름을 만번을 염하게 되면은 새로 태어나는 아기가 남자 여자이거나 전생에 있었던 재앙의 가보 해탈함을 얻어서 편안하고 즐거이 수명은 길어지고 길어지리라. 국수보다 더 길어져. 만일 복을 받들어 태어난 이라면 점점 더욱 안락하고 장수하게 될 것이니라. 보광보살이여, 미래 중생이 달마다 해야 되는데 십제일입니다. 1일, 8일, 14일, 15일, 18일, 23일, 24일, 28일, 29일, 30일에 이르기까지 여러 날들에는 모든 죄를 모아서 가볍고 무거움을 결정하는 날이다. 그날 죄를 참석을 한다고 하면은 뭐가 되느냐? 내가 그 달에 지었던 죄가 전부 다 소멸할 수 있는 그런 공덕이 나타나게 된다. 무엇 때문에? 지장보살의 공덕 때문에 그 말이 됩니다. 남념부재 중생의 행하고 거치고 움직이고 생각하는 것이 살아서 움직이는 모든 것들 그걸 가리키는 겁니다. 업이 아님이 없으면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업이다 말입니다. 업. 네. 죄가 없으면 죄가 아님이 없거니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죄업이다 요 말입니다. 어찌 방자한 뜻으로 살해하고 도둑질하고 싸움하고 거짓말하느냐 죄상이 있으랴.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다. 어머니 아버지 아들 딸 자식 어머니 아버지 업이라. 잘못하면 저건 누구 닮아 그랬나? 누구 닮은 게 아니고 다 지 닮았어. 십제일에 내 불보살 현이나 성인들의 형상 앞을 대하여 경을 한번 읽으면 동서남북의 백류순 안에서는 모든 재난이 없어질 것이며 집에 사는 어른이거나 어른이거나 어린이거나 현재 미래 중에 영혼이 악도를 떠날 것이니 십제일에 경을 한 번씩 읽으면은 현세의 집에 사는 이에게는 모든 횡액과 병이 없어지게 하고 의복 음식이 충족해서 집안에 넘칠 것이니라. 보광보살이여 마땅히 알아라. 지장보살이 이러하나 말할 수 없는 대위실력으로 이익되는 일이 있으며 염부제 중생이 지장보살에게 큰 인연이 있느니라. 우리는 지장보살에게 전생부터 인연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다. 중생들이 보살의 이름을 듣거나 형상을 보거나 지장경의 세 글자 글자인 지장경 하는 그 글자나 다섯 글자인 지장보능경 하는 그 글자나 한 개송 한 글귀를 듣는 이는 현재는 스승하고 묘하고 편안하고 즐거우며 미래도 단정함을 얻어서 존귀한 집안에 태어나서 복받을 것이니라. 보광보살이 부처님께서 지장보살을 찬양하고 찬탄하심을 듣고 나서 호계 합장하여 부처님께 말씀드리길 세존이시여 저는 오래도록 지장보살의 이러한 실력과 큰 서월력이 있음을 이제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미래의 중생을 위하여 이익됨을 알도록 나 보내주시니 나에게 알려주시니 법문을 해주시기 때문에 법문을 보내줬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 겁니다. 여래께 여쭙니다. 예, 지장경을 정대하여 수지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지장경을 머리에 이고 잊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잊지 않을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내용을 법문으로 상세하게 해주십시오 하니까 상세하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해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 경을 무엇이라고 이름하며 저로 하여금 어떻게 유포하라고 하옵니까? 부처님께서 보광보살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경은 세 가지의 이름이 있느냐?
지장 본응경 하는 이름이 있고 지장 본행경 하는 이름이 있고 지장 본서원력경 하는 이름이 있다. 지장보살이 구원급으로 오면서 위대하고 지중한 서원을 바라여 중생을 이익하게 하는 것을 인연하였으니 그들은 여기에 모인 모든 대중들은 이 말입니다. 서원을 의지하여 모든 말세 중생들에게 지장경을 유포하여라. 보광보살이 스가모니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나서 합장하고 공경하여 예배하고 물러갔느니라.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 말을 믿지 않은 사람이 부처님 제자가 있는 15번째 부처님 대를 이어오는 제자가 있습니다. 그 제자가 가라제바 존자라고 하는 15번째 제자입니다. 마하 가섭 존자에서부터 15번째입니다. 이분이 성견 지명이 있고 정득한 경지가 높았기 때문에 참회하지 않고 듣지 않은 사람이 죽어가지고 버섯이 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분의 저서에. 그러면 그릇된 내용이 나오는 그분이 거기에 해놨습니다. 굵은 걸 늘도록 뉘우칠 줄 모르다가 죽어서 정원의 버섯이 되었으니 매우 슬픔이로다 하는 개송어를 지어낸 게 있어요. 그걸 이야기해 줄 테니까 저 1분 남았다. 아이고 12시네. 읽어볼게. 들어보세요. 늘도록 신도들의 시주물만 받아 사용하고 올바로 수행하지 아니하는 제업을 신도들의 물 먹었다 가리키네. 우리 출간 스님을 가리킨다. 뉘우칠 줄 모르다가 죽어서 정원의 집집마다 정원이 있죠. 거기에 나무가 있었는데 그 나무에 버섯이 되었으니 그래 그런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이 사람이다. 장자가 한 사람 있었으니 이름이 법마점득이라고 하는 사람이라. 정원 가운데 어떤 나무에 큰 버섯이 자라났는데 그 버섯의 맛이 매우 좋아서 맛있었어 있었으니 오직 장자와 둘째 아들 그 집 장자하고 첫째 아들 말고 둘째 아들입니다. 그 둘째 아들 이름이 라후라다라고 하는 사람인데 아들만이 그 버섯을 따서 그 버섯을 먹었고 두 사람은 이 외의 두 사람 이 외의 집안의 모든 사람들은 권속들은 모두 그 큰 버섯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업장이 두터워가 그 버섯이 눈에 안 보입니다. 그 둘만 보입니다. 15대인 가라제바 돈촌자. 여기 이제 부처님 때부터 이제 대를 이어놓은 부처님은 일대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가섭존자가 일대로 들어갑니다. 거기에서 15대인 부처님 법을 이어나오는 성자입니다. 이 사람이 그 집에 버섯이 나가 그걸 먹는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그분이 그 장자의 집에 가서 그 버섯이 나는 나무를 관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버섯이 바로 전생에 누구였느냐 하는 게 나타나는 겁니다. 관해 보니까 그것이 한 비구의 숙세 인연에 한 비구라 그 당시에 부처님 법문은 못 들었지 15대에 내려와가지고 법문 듣고 했던 그 당시의 사람이기 때문에 만일에 가섭존자에서부터 법문을 들었을 수도 있었다고 하는 것이 경전 내용으로 보면은 드러나는 거예요. 예, 의한 것임을 알고 그 부처님 법문은 들었어. 그런데 뉘우치지 않았어. 참회하지 않았어. 그러기를 장자에게 묻기를 이 부처님의 15대 장자가 자, 그 존자가 그 집 주인 어른한테 물었어. 묻기를 나이가 몇 살이오 물었어. 그러니까 장자가 이르기를 나는 79살입니다. 79살입니다.
결길의 존자가 이르기를 그대의 나이 81살이 딱 되면은 이 나무에서 큰 버섯이 자라나지 않으리라 예언을 해줬습니다. 그때까지 이 비구가 자기가 참여하지 아니하는 죄업을 전부 다 버섯으로 화현이 돼가지고 장자 너와 그리고 너 둘째 아들에게 갚아주고 모든 과보를 다 갚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이제 버섯의 화현으로 태어나지 않고 자기가 갈 곳을 가기 위해서 이 나무에서는 그 버섯이 나지 않게 된다고 예언을 해준 겁니다. 아느리라 고 하였다. 이것이 경전에 나옵니다. 그래서 경전에 나온 걸 뽑아가지고 그걸 번했는데 그거 밑에 거기 바로 노 부지해라가 사위에 원균하니 양가비부로다. 요렇게 요말 요것만 위에 버리가 널떠렁 뉘우칠 줄 모르다가 죽어서 정원의 버섯이 되었으니 매우 슬픔이로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성경의 직연으로 눈으로 보고 확인을 하고 전생에 누구였다고 하는 것을 말한 사람 이름이 거기 밑에 28조 써가지고 1번은 마하가섭이라고 써놨습니다. 있죠? 그런데 거기에 15번째 까맣게 해놓은 게 있죠? 그 가나제바 존자라고 하는 이분이 성견으로 장자의 집에 가가지고 보한 겁니다. 정확한 출처와 그 보한 그분과 다 나타내어가지고 혹시나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라고 제가 이렇게 기록을 해가지고 전해드리니까 진짜로 오늘 법회 잘 왔다 하는 생각으로 그 종이 아무데나 버리지 마시고 책상 위에 갖다 놓고 또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그만두지 말고 또 읽어보고 이라면서 신앙심을 길러주시고 지금 우리 주지스님께서 우리 법무사에 큰 불사를 지금 사자암 쪽에 저쪽에 하고 있는데 너무 바빠 많은 분들이 참으로 마음에 우러나는 법무사 성질을 한번 만들어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법회 법문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